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마켓컬리 인생 대충처럼 호기심을 사봤다가 쫄딱 망한 제품들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잘 샀다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 알려주면 다들 사버려서 품절될까봐 내적 갈등 오지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작작 사세요. 난 경고했다. 내거 남겨놔야 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뿅. 먼저 마켓컬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먹는 겁니다. 먹고 나면 자꾸만 생각나는 꿀맛 아이템들부터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꿀맛템은요, 바로 크라제와 마켓컬리가 콜라보레이션 한 핫도그입니다. 솔직히 사이즈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맛은 상당히 내 스타일. 일단 전자레인지에 돌려줘도 겉이 상당히 크리스피하고 연유가 함유되어 있는 도우라서 핫도그 자체에 설탕을 뿌리지 않아도 살짝 달달구리한 맛이 나요. 게다가 안에 든 소시지는 그 길거리에 툭툭 끊기는 저렴이 소시지 완전 쫀득한 고급 소시지가 모셔져 있습니다. 케첩 듬뿍 뿌려주는 게 국룰이죠? 한입 베어먹으면 어메이징.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이 장점이고 단점은 크기뿐입니다. 뭐든지 크고 굵은 게 좋아. 5개에 5,980원 핫도그를 좋아하신다면 추천. 다음 제품은요, 나 프랑스 음식은 모르지만 이건 알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바로 프렌치 어니언 수프입니다. 양파를 달달달 볶았으니 몸에도 좋은 편이고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것에 비해 칼로리도 높은 편은 아니죠. 만드는 법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 정말 개고생입니다. 그러니 역시 사먹는 게 인생이 편해지는 방법인 것이에요. 콜린스 다이닝에서 만든 이 프렌치 어니언 수프는 내용물도 알차고 위에 빵과 치즈까지 세팅되어 있는데요. 뚜껑을 열고 멋스럽게 수프볼 하나 장만해서 거기에 내용물을 덜어내줍니다. 참고로 이 수프볼도 마켓컬리에서 산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대충 돌려두셔도 되지만 오븐이 있다면 180도 예열시켜주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익혀주세요. 저는 20분 정도 익혀주는데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은 프렌치 요리 완성해버렸다. 집에서 고상하게 프렌치 어니언 수프 한방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면 당신은 오늘부터 파리지에. 살짝 단점이 있다면 기호에 따라서 조금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을 약하게 드시는 분이라면 조리 전에 물을 살짝 넣어서 익혀주세요. 다음 제품은 무려 캔디입니다. 하지만 이 할미는 이제 뭐든지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프로폴리스. 보자마자 생각했지. 바로 이거야. 이게 날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마켓컬리에서 만든 이 프로폴리스 캔디는요, 프로폴리스 추출물, 모과 액기스 분말, 레몬 오일, 도라지 추출 분말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들어졌는데요. 크기도 아담해서 가방에 넣어 다니기 좋고요. 뭐 공부할 때나 일할 때 하나씩 꺼내서 먹어주면 일반 초콜릿이나 사탕보다는 건강을 챙기는 느낌이라 해피해피. 사탕도 먹어보면 너무 달지 않고 모과향만 나는 비타민 캔디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하나씩 나눠 먹기 좋은 간식인데요. 다이어터 분들이나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 탄산이 몸에 좋지 않다지만 전 평생 탄산을 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 오늘도 사이다를 마시겠어요. 다음 아이템은 칼로리를 낮추고 라임향이 상큼한 마켓컬리 딜라이트 사이다예요. 크기도 350ml로 혼자 마시기에 적당하고 사이다 제로처럼 심심하진 않으면서 칼로리도 가벼운 편. 레몬과 라임향이 은은한 제품인데요. 당분은 수크랄로스 감미료를 이용해 상당 부분 낮추었고 얼음잔에 넣어 시원하게 드링킹해주면 치킨이나 햄버거, 피자와 함께하기 아주 좋은 제품. 대신 탄산이 엄청 세진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마시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비타민 주스. 게다가 비타민이 무려 11개나 들었다니 영양제 먹는 게 싫다면 이걸로 대체 삽 가능? 로트백션에서 나온 이 비타민 주스는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11가지 비타민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하루에 100에서 125ml씩 기호에 따라 섭취해주시면 돼요. 주요 성분 정보를 보시면 베타카로틴에 비타민 C, B, E 그리고 엽산과 비오틴 등 몸에 좋은 것들이 잔뜩 들었습니다. 한 병에 750ml로 일주일 분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섭취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드링킹 해주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셔도 좋지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지켜서 섭취해주세요. 다음은 아몬드 밀크를 좋아하시거나 비건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제품인데요. 식단 관리와 영양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거 한 모금 해보시오. 식물성 너츠 음료 와이넛입니다. 아몬드, 브라질넛, 마카다미아까지 총 7가지 견과류와 건과일로 완성한 음료인데요. 로스팅한 견과를 그라인딩해서 풍미가 끝내줘요. 또 대추야자와 유기농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기 때문에 미숫가루처럼 마셔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보시면 걸쭉하니 배도 꽤 채워주는 제품이라 아침에 한 잔 마셔주면 좋아요.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요. 비건 베이킹에도 아주 활용도가 높은 아이인데요. 세트도 판매하지만 낱개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라이 추라이.
마켓컬리 하면 또 까까를 빼놓을 수 없죠? 꼬리 달린 사자가 으르렁 하는 나라 싱가포르에서 건너온 고급 감자칩 아로마 트러플을 소개합니다. 정말 먹어본 것 중에 트러플 향 진한 걸로는, 게다가 제가 픽한 건 파마산 치즈까지 뿌려져 있어서 그야말로 풍미가 폭발하는 칼로리 대박 감자칩이에요. 맥주나 와인과 함께하면 극락, 칼로리도 극락하실 수 있는 이 감자칩은 바삭바삭하고 짭조름한 맛이 중독적인데요.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무리 바다 건너왔다지만 감자칩이 어떻게 만 원대냐? 다음에는 안 산다 안 산다 하는데 항상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성의 매력으로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데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지 마시고 꼭 혼자 드세요. 다음은 생활용품입니다. 저는 물티슈 빌런인데요. 어딜 가나 물티슈가 있어야 하고 물티슈가 다 떨어져 가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물티슈 러버. 그래서인지 물티슈는 브랜드별로 정말 많이 써봤는데요. 이 마켓컬리에서 제작한 휴대용 물티슈, 크기도 내용물도 가성비 아주 굿. 성분도 깔끔하고 단순하게 제작했고 7단계로 걸은 맑은 정제수만을 사용했어요. 대장균과 같은 성분이 검출되진 않았는지 테스트도 꼼꼼하게 진행했다고 해요. 집에서 쓰기에도 가방에 넣어 다니기에도 알맞은 크기라서 저는 요즘 박스로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켓컬리 인생템이 궁금합니다. 맛있는 거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따라 사볼란께.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